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으로 연대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. 근데 그따 대고 단일해서 말하는 게 무슨 경우죠? 아니,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후보로 나온 사람이, 등록한 사람인데 왜 단일화해오라고 요구할 아니, 수 있죠? 그러면 제가 근데 말씀드릴게요. 두 당사자가 단일화하겠다는 선언이라도 했으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구차하게 뭐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까? 하기 싫다 그러면 되죠. 아, 그런 거 아닙니까? 황영철 의원이요. 이 뭐, 퍼센테이지 안 나온 사람 배제하는 식의 법안을 냈다고 그래요. 그 당론이니까 물어보면 당론 아니랍니다. 그럼 3자 토론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럼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은. 그 피하기 위해서 논리를 그렇게 구사하면 안 돼요. 2002년도 대선 때도 권영길 후보가 나왔죠. 노무현 이해창 사이에서. 그때 왜 문제가 안 됐습니까? 이 토론 형식에 대해서. 권영길 후보는 자기 이 당의 노선을 가지고 노무현 후보와도 차별화하고 자기에게 했어요.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는데. 지금은 이정희 후보하고 이미 문재인 후보는 총선 때 정책연대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내일 사회 뭐 경제 토론하지 않습니까? 거의 똑같아요, 공약이. 이미 거기서 10가지 공약을 사회경제를 합의했기 때문에. 그리고 노선이 똑같은 두 후보가 한 후보는 이제 표를 얻으려고 자기 운동을 하고 한 후보는 상대방을 공격하도록 나가고 이거 사실은 뭐 자꾸 법적 얘기하는데 아니 법적으로야 뭐 문제 없죠. 자기당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전략이 경우에, 올바른 거냐 이거죠. 2007년에 그 이명박 후보와 뭐 저는 이회창 후보가 많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정동영 당시 후보가 단일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? 아니 이미 단일화를 총선 때 했지 않았습니까? 아니 단일화했고 그건 총선 연대죠. 그래서 지금 그걸 박근혜 후보가 거예요. 물어봤는데 답도 안 해요. 왜 야권 연대를 깼는지를. 아니 지금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사냥개 부르듯이 후보를 쓰고 있다는 게 그 이미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한테 마이너스예요. 마이너스. 사냥개로 쓴다는 얘기 그 자체가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죠. 지금 그렇게 뭐가 따지면 지금 그 정국이죠. 자, 아니 민주당이 왜 그 사람을 사냥개로 쓰냐. 지금 쓰고 있잖아요. 그렇게. 왜 그렇게 쓰죠?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. 아니 그 사람이 민주당 말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? 민주당 말 듣고 출마한 사람입니까? 아니, 잘 들어보세요. 지난번하고는 그렇게 바라낼 수밖에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. 달라지거든요.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.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지난번에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전에 그때 이제 새누리당이 그렇게 단일화부터 해라 요구했던 거하고는 지금하고 이제 상황이 이제 다릅니다. 아, 민주당하고 통합진보당의 연대는 이미 깨진 상태고 지금 단일화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, 훨씬. 아, 지금 일단 물론 이제 그 이정희 후보 쪽에서 야권 연대 얘기를 꺼냈습니다만 지금 이제 들어갔습니다. 그 얘기 이제 더 이상 안 해요. 독자 완주 얘기까지도 지금 통합진보당은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연대 의사가 없다는 걸 지금 분명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로 봐서는 단일화 없이 그냥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. 그러면은 두 후보를 문재인 이정희 두 후보는 별개 후보로 당연히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이 두 후보를 가지고 단일화 먼저 해야 양자 토론 가능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전혀 지금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핑계밖에 안 되는 거죠.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. 그리고 저는 양자 토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